네,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힘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힘든 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헤쳐 나가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우선 어제 말씀해주셨던 보로노이 진짜 루키 종목다운 그런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약간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담을 기회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상태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비해서 아직까지 크게 탄력을 받지 못한 상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상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잘 상승이 나오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또 자리를 잡아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 자리를 잡아가는 와중에 시장을 어느 정도는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매진 물량이 충분히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안내를 드렸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은 추세를 상승으로 잡아가는 와중에 이제 어느 정도 위아래로 흔들리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봐야겠죠. 그러면서 오늘 뭐 조정이 나온 듯 했지만 다시 한번 저가에서 물량을 받아내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추세선을 깨지 않는 한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추세를 상방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안내드렸던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보로노이가 1.6%가량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정과 관련해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고 추세선이 유지되는 것을 잘 체크해 보면서 이 종목 대응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루키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섹터죠. 원전 섹터. 그 중에서도 G2파워를 가져왔습니다. 네, 원전에서 G2파워. 어떠한 매력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네, 최근에 이제 이 원전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이번에 러시아가 다시 한번 이 유럽을 상대로 이 가스 공급량을 줄인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화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 수배 전반,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생산하고 납품을 하는 그러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자력 발전 선비에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Q클래스급 수배 전반을 개발을 하면서 원자력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엮이고 있죠. 지금 이번에 이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조금 강조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이 가스에 대한 부분들을 무기로 쥐고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무기로 쥐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원전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야만 한다. 라고 이제 확정적으로 조금 말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 원전에 대한 어떤 수주권들,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어떤 발전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죠.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원전 관련 주들은 아직까지 매집된 물량에 비해서 크게 탄력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 오늘 시장에서 오르비텍과 G2파워 이 두 종목이 가장 크게 좀 탄력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집된 물량을 봤을 때 G2파워가 그래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잘 매집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8월 달에 이 상당히 좀 폭염이 또 화두가 되고 있죠. 이 영국이나 유럽 같은 데에서 굉장히 이상 고온으로 인한 폭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조금 유럽 사람들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달 들어서 다시 한번 또 이 블랙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전력이 부족해지는 그러한 사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대체재로 원전이 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이 이제 이슈가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러한 이제 구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원전이 친환경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럽에서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포함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K-텍소노미에 대한 부분들 9월에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원전은 지금 상태에서는 뭐 필수적으로
반드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산업 분야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트파워 충분히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은 모아놨다라고 보여지고 현재 구간에서 급등할 만한 그러한 기대감도 충분히 키웠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목표가는 마찬가지로 이전 고점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박스권을 계속해서 그려나가면서 현재 구간에서 힘을 모아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추세를 상방으로 틀어준다라고 했을 때 이전 고점 구간인 4만 2천 원 구간이 1차 목표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만 3천 원 구간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런 정전에 대한 얘기, 친환경 에너지까지 자극을 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G2파워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G2파워는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9% 강하게 올라가면서 37,300원대에서 가격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종목 대비해서 매진 물량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좀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매수, 그리고 목표가 4만 2천 원, 전고점 수준이고요. 손절가는 3만 3천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